안녕하십니까. 에피투자연구소 우예랑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내용은 모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영상은 절대적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만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이제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3일 화요일이에요. 현재 시각 9시 26분, 장 시작한 지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덴티움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145720 되겠습니다. 덴티움 어제 이름 약간 이유 모를 좀큰 하락이 나왔어요. 약간의 이제 낙폭 과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낙폭 과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빠른 이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야지. 예, 그게 낙폭 과대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방향이다. 시장에 대한 시장이 이 종목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장 시작이긴 해도 약간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고 지금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덴티움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물대의 저항이 끝나면 이제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과거에 이 정도의 이제 10만 원에 위치했었던 이 주가가 이 종목이 이때 영업이익이 420억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2021년도 추정치가 589억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여기에 있다. 상당히 과거 대비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 다른 이제 섹터들,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오스템 임플란트도 같은 이제 섹터죠. 섹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더 다른 거 이제 뭐 디오 같은 것도, 디오도 오늘 이제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디오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에 비해서, 이런 이제, 얘가 대장주잖아요, 임플란트에서. 근데 얘 대비해서 좀 덴티움의 주가는 많이 밑에 위치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차트, 다른 이제 한 섹터 안에 있는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재무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2018년도 대비 많이 주가가 저렴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저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상승한다고 하면은 밑에서 놀고 있는 애들 다 남아가지고 언젠가 상승할 때 팔면 되는 거예요. 밑에서 놀고 있는 애들 다 저평가입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다 저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덴티움은 확실히 저평가다라는 건 어떤 투자자가 봐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재무만 봐도 과거에 지금 2018년도 주가가 10만 원에 위치해 있는데, 근데 영업이익이 올해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6만 원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당연히 저평가 구간이다.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덴티움이 이렇게 낙폭이 과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사 측에도 이렇게 컨택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뉴스 관련 기사들 다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수급으로 유출을 해보는 건데, 과거 이제 어제죠. 전일 전거래일에 상호펀드에서 많은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른 이제 금투나 보험, 투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그렇게 크게 들어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상호펀드가 갑자기 이제 매물을 많이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다 받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폭이 커진 거고, 그 와중에 연기금은 소폭 담았습니다. 532억 정도 담았는데, 이 연기금 같은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주식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즘 다 매도하고 있는 추세예요.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매수 물량 이제 다시 포트를 주식으로 이제 비중을 둔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때쯤에 수급이 다시 들어오긴 하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연기금에 이제
주식 비중의 포트가 너무 이제 넘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있는 와중에서 연기금의 수급이 포착이 됐다라는 건, 아, 그래도 이거는 낙폭이 좀 맞다라고 하는 심리가 어느 정도 묻어나오는 수급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연기금이 다시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준다라고 하면, 네, 과거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보유했었던 종목입니다. 네, 종목들인데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에요. 지금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팔고 있는데, 다시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온다 하면은 이 섹터에 이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많은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티움에 약간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예, 볼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이유는 낙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6개월치를 이제 계산을 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평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예, 지금 6개월, 지금 4월이니까, 4월 중순쯤 되고 있으니까, 이제 10월부터, 예, 10월부터 지금 약간 이제 큰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거래량을 많이 싣고, 이제 그때부터 계단식 상승을 하고 왔고, 이때 약간 큰 상승이 주었는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평단가를 보면은, 지금 얼추 6만 원에서 이제 6만 5천 원, 이 구간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담은 구간이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외국인들의 평단 구간인 거는 이제 이렇게 알수 있는 구간이고, 얘네들 근처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반등을 줘서, 여기 이 평단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제 대장주로 해서 꾸준하게 우상향 중이고, 그리고 고령화 테마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제 수출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입지도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낙폭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낙폭 과대가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시면, 과거에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3월, 1월부터 해서, 지금 5월 13일까지 이 구간에서, 7월까지 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두꺼워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지금 이 구간인 거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돌파를 못하고 다른 섹터들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얘만 못 가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예, 4월 8일 날에 이때 21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던 차트가 여기에서 이제 21선을 저항, 이제 깨고, 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이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4월 9일 날에 다시 돌파를 해주려고 하지만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에 어느 정도의 갭을 띄우고 나서 이제 실망 매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까 투자에만 참고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 예, 섹터들이 요즘 뭐 디오라는 경우, 디오도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영역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돌파를 해주면, 예, 디오도 이제 어느 정도, 예, 주가가 좀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보고 있으면은 이제 단기 박스권이 이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긴 하죠. 하지만 거래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큰 상승은 아직까지는 못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덴티움 같은 상황에도 오늘 이제 다른 이제 종목들 대비, 다른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 대비 낙폭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고, 그리고 아직도 우상향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평단가 근처이기 때문에 얘도 여기에서 추세가 더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이제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대 구간이에요. 예, 지지 저항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은, 예,
수익을 이제 손실을 확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손절은 가급적 자제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절대로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이 아니, 불투명한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홀드하시는 것도, 미래를 보고 홀드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적감해서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약간 이제 기관에서 사모펀드에서의 이제 매물이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투매로 작용을 해가지고 내려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다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다른 섹터들과 함께 보면서 디오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 묶어두고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훌륭한 대응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열리자마자 바로 이제 이 종목의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어요. 절대 이 종목이 제가 저평가 종목이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만약에 낙폭을 한다고 해도 절대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선택한 종목이고 제가 브리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계속 함께 이렇게 브리핑하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덴티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저도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새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수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시고, 웹사이트, 이제 웹페이지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뜨고 있어요. 여기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고, 라이브로 뜨고 있으면 오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확인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쭉 내리시다 보면은 종목 추천을 이제 실시간 브리핑으로 소장님께서 해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추천 받아보시기 전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이 부분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더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시황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더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종목 추천 영상이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두개 정도 나온 상태고요. 이제 목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손절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종목 추천 영상이 상승하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 그 반대로 하락을 한다면 얼마만큼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하락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이제 가입을 안 하셔도 무료로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들어오셔서 많이 수익 챙겨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